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시험에 출제될 내용을 내가 사전에 배경 지식으로 다 공부해 놔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어휘력,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괜히 거부감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10년 전까지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올 줄 알고 배경 지식을 강조하냐? 독해 시험이라는 것은 나의 독해력으로 뚫어내는 것이고, 따라서 독해력만 키우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쉬울 때는 배경 지식이랄 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문은 내적 완결성 있게, 내가 알아야 될 개념은 다 정의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살살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시험 지문이 길고 문제가 어려운데 배경 지식까지 없잖아요.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시험장에서 뇌절 오는 거예요. 다들 한 번씩 겪어봤죠? 안 겪어봤으면 최근 3년간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보세요. 이거 시험장에서 내가 직접 풀었다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지문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시험 지문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순수한 독해력, 과연 배경 지식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독해력이라는 게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순수한 독해력이라는 게 있고, 그게 아주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요즘 수능 지문을 빠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문제를 푸는 건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내용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대 교수는 의학 논문을 어렵지 않게 읽고, 또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의학 논문을 일반적인 법대 교수가 읽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이거는 법대 교수가 의대 교수에 비해서 논리적 사고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의학 용어, 의학 배경 지식 같은 게 없어서 그렇겠죠. 거꾸로 법학 논문이나 판결문을 아무리 논리적 사고가 발달한 의사한테 보여줘도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즉, 우리의 독해력은 어느 정도 내용에 의존적입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도 시험 문제 풀때 친숙한 분야가 나오면 그래도 좀 읽기가 편하고 문제 풀기 쉽지 않던가요? 그런데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은 단기간에 축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중요하니까 그걸 잘 쌓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일단 거부감부터 갖는 학생들도 많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수험 공부, 수험 전략이라는 게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쌓는 게 옳은 공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쌓는 게 당장은 좀 더디고 효과도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쌓이면 결국은 아주 튼튼한 기초 체력이 되어서 낯선 지문을 혼자서 뚫어낼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시험에 출제될 내용을 내가 사전에 배경 지식으로 다 공부해 놔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예를 들자면 경제학 같은 경우에 기초적인 용어들, 뭐 수요, 공급, 가격 탄력성, 환율, 할인율, 채권,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아주 어려운 경제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전에 공부해 두지 않은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어쨌든 기초 개념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쌓아 나가며 설명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참고로 제가 언급했던 경제학 기초 개념 중에 가격 탄력성, 환율, 채권, 뭐 할인율 이런 것들 모른다고 너무 놀라거나 겁먹을 필요 없어요. 기출 문제만 10개념 정도 쭉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잘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국어의 기술 시리즈 중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이 결국은 어휘력이에요. 시험에 빈출되지만 국어 사전만 봐서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어휘, 용어,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집요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온 국어 어휘 관련 서적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표지는 말랑말랑 노랗고 귀여운데 깊이가 꽤 있어요. 그럼에도 국어 과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 이책 정말 좋다고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결국은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으로 최근 극한지문 법학을 출간했어요. 논리학, 과학 철학, 경제학, 뭐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은 기출 지문을 10개념 정도 보면 상당한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작년에 치러진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지문은 진짜 압권이었어요. 이게 개념 간 관계를 묻는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수능 문항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한데 그렇게 관계 중심의 정보 처리
훈련을 충분히 한 학생일지라도 양도, 양수, 점유 개정,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반환 청구권, 선의 취득 같은 용어는 너무나도 낯설었고 그 용어들이 가리키는 개념도 내가 평소에 훈련해본 유형이랑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뇌절을 겪었었어요. 사실 저도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그래도 2007년부터 수험서를 쓰고 피셀리트 기본서도 쓰고 이 바닥에서 잔뼈가 그래도 좀 굵은 편인데 와 작년 9월 모의평가 지문은 아무리 봐도 과거의 수능 스타일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피셀 상황 판단이나 리트 추리 논증이랑 굉장히 유사했어요. 심지어 지문 내용과 정답을 만든 방법까지 똑같은 게 몇 개 떠오르더라고요. 이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제가 해당 지문에 대해 피셀 리트 지문과 엮어서 기출 분석을 해둔 게 있는데 책 안 사도 좋으니까 35쪽 중에 19쪽까지는 제발 좀 읽어보세요. 어떤 선생님께 배우든 어떤 교재로 공부했든 간에 무조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국어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리트 언어 이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있어도 리트 추리 논증이나 피셋 상황 판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은 저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 법학 지문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꼭 공부해보길 추천합니다. 만약 이 책에서 다룬 테마가 시험장에 똑같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완전 로또 당첨급 행운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책을 통해 배운 기초 법률 용어 또 정보 처리 훈련 경험이 시험장에서 법학 지문을 만났을 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로 무엇보다 이거 표지가 너무 예쁘죠? 새 책이에요 새 책. 비닐도 안 뜯은 건데 한번 뜯어볼게요. 어디에 이 책을 들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수험생일 거라고 절대로 추측할 수 없게끔 무슨 대학교 원서처럼 예쁘게 한번 만들었어요. 와, 내용은 그냥 일반 수험서긴 한데 이 겉표지만큼은 딱 봐도 원서 느낌. 너무 예뻐, 너무 예뻐.